안녕하세요, 브리입니다. 주말에 브리도 즐거운 가족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오늘은 이날 했던 메이크업 영상입니다. 제가 쓰는 가발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서 앞으로는 가발 소개도 같이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위그물 통가발 에밀리 다크 브라운입니다. 살짝 자연스럽게 부스스한 해피 스타일에 가까운 웨이브 가발이었어요. 앞머리는 시스루뱅 타입이에요. 가발 사이즈도 따로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M 사이즈를 선택했어요. 렌즈는 원데이 렌즈인 렌즈타운 라일리 파스텔 그레이를 착용했어요. 실상테를 사용해서 쌍꺼풀을 가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수분크림은 올리브영에서 끌리는 걸 구입했는데 뭐 샀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제품 자체는 무난해요. 이건 할머니가 주신 건데 오일리에서 요즘 날씨에 사용하기 딱 좋았어요. 코렉터를 사용해서 얼굴색이 유난히 두드러지는 곳 위주로 3색을 적절히 발라 피부톤을 맞춰주었어요. 요즘엔 조금만 매트하거나 보송한 걸 써도 피부가 우드투들 너무 못나 보여서 글로우한 파운데이션을 선택했어요. 코처럼 모공이 두드러진 곳은 브러쉬를 사용해 모공까지 채워 발라주었어요. 스펀지나 쿠션 제품은 두텁게 쌓이면서도 모공은 구멍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어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볍게 모공을 채울 수 있어요.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코쉐딩은 이 브러쉬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억세거나 가는 붓은 경계가 남아 어색한데 이 붓은 경계를 전혀 안 남기거든요. 좀 더 넓은 붓으로 턱도 쓸어줍니다. 밝은 브라운 컬러로 여리한 눈썹 쉐입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 색도 맞춰서 칠해줍니다. 밝은 그레이 계열 섀도우를 살짝 얹어 노란 브라운이 아닌 애쉬 브라운 느낌이 나도록 해주었어요. 애교살을 먼저 표현해줬어요. 뷰러로 속눈썹을 둥글게 컬링해주고 언더 삼각존에 음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렌지 쉬머펄 섀도우로 눈두덩이에 약간의 혈색을 더해줍니다. 밀크 브라운의 아이라이너로 강하지 않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었어요. 짙은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길이도 연장해줍니다. 이 마스카라만한 마스카라는 없는 것 같아요. 신나게 놀고 돌아와도 처짐없이 오래 유지되고 길이 연장 효과도 장난 아니라고요. 눈두덩이에 바른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글리터 타입이에요. 형광기가 도는 코랄핑크 같은데 이상하게 제 얼굴에서 약간 동동 뜬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블러셔를 둥글려 발라줬어요. 뭔가 이상한 게 없나 점검을 합니다. 글리터로 눈 앞머리도 밝혀주었어요. 뿅! 가발을 쓰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애쉬 블론드 색의 단발인데 가발 쓰니까 느낌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무래도 입술색을 약간 수정해야겠어요. 피부색이 약간 혈색이 없는 스타일이라 입술은 레드나 진한 핑크가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럼 완성!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도 눌러 더 다양한 브리의 영상을 발견해보세요.